네, 오늘 증권사 키워드는요, 바로 성장 동력입니다. 유안타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. 종목은 롯데 정보통신이 되겠는데요. 이 전기차 충전 사업, 또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, 자율주행 셔틀버스 부문 진출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. 이런 분석입니다. 이 전기차 충전기 제조 관련 매출이요, 해마다 약 한 700억 원 정도 신규로 증가할 걸로 봤고요. 또 롯데그룹에서 면세 사업과 쇼핑 등 부문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겠다. 이렇게 밝힌 부분도 있죠. 여기에 자율주행 셔틀 부문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분석인데요. 목표가는 5만 5천 원,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.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죠. 네, 오늘장에서 이 종목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까지도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. 사실 뭐 12월 20일부터 이 종목 계속해서 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시점에서 이 종목 어떻게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. 네, 일단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네,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오늘 좀 간만에 많이 올랐다가 다시 또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인데요.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이제 IT 서비스 전문 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최근에 이 IT를 이용한 어떤 사업 다각화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가오는 4차 산업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이제 친환경이죠. 그래서 이 친환경과 관련된 게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전기차가 있는데 이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좀 급증함에 따라서 이 동사에서도 전기차 그 충전기에 대한 사업도 지금 확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또 지금 국내 전기차의 이런 급속 충전기 기준으로 봤을 때 2016년에 이제 919기 정도 됐었고 2020년에는 이제 9,805기 그리고 완속 충전기도 2016년에 한 1,000기 정도 됐었는데 2020년에 54,000기 정도로 확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각각 10배 이상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이 우리가 좀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거를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이 분야 자체가 이제 미래 잠재력이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주위를 좀 둘러보면요. 사실 전기차를 막상 구매를 해도 그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충전기가 좀 턱없이 많이 인프라가 부족하죠. 네, 그렇죠. 예.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은 자연적으로 이런 충전소나 이제 충전기 같은 경우에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실적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우리가 좀 충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또 이런 부분을 이제 동사에서는 좀 미리 캐치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이미 시장 선점을 위해서 이제 전기차 충전기 시장 내에서 이제 2, 3위 업체를 이제 다투고 있는 기업인데 중앙제어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690억 원 정도 인수했는데 지분이 거의 70%예요. 그래서 사실상 거의 최대 주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예. 이 중앙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그 충전기 시장에서 점유율 한 20% 정도 이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기업입니다.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매출도 이제 전체 매출의 50%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. 또 그만큼 이 동사의 어떠한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네, 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 국토교통부의 계획에도 이제 2025년까지 뭐 거주지라든지 직장 중심으로 이런 이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그 구축 계획을 또 세웠는데 50만 기 정도 이제 목표를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축 건축물의 어떤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2020년만 해도 1%가 그 안 됐습니다. 비율이 그래서 한 0.5% 정도 됐었고 올해 들어서 한 5%까지 지금 상향 조정이 된 상황이고요. 2025년까지 본다면은 또 10%까지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율을 본다면은 점진적으로 이 충전기나 충전소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25년까지 해마다 약 이제 9만 4천 대 정도의 전기차 충전기가 좀 증가한다는 예상이고요. 우리가 금액적으로 본다면 한 3,600억 원 정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제 롯데정보통신이 지금 인수한 그런 중앙 제어에 관련 매출액은 현재 시장 점유율 20% 기준으로 조금 따져본다면은 해마다 약 이제 700억 원 정도가 이 롯데정보통신의 신규 매출로 좀 발생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예. 또한 이제 그 중앙제어의 시장 점유율을 20%로 가정을 했지만은 이 롯데그룹의 계열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더 늘어날 수도 있겠군요. 네,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뭐 롯데백화점, 롯데시네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건물 주차장을 또 이용을 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이제 수익 창출이 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. 굉장히 그 20%의 시장 점유율을 아직까지
정도까지는 크게 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. 정책적으로도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부터 하락할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지금 많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게다가 이제 지금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. 지금 현재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면세 사업과 또 홈쇼핑 부분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업을 또 도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온 상황인데, 뭐 롯데건설의 그런 신규 분양의 어떤 신규 분양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라든지 또 롯데 시네마의 메타버스 영화관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각각 이제 도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눈여겨 보시면은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롯데그룹 전체 수요를 이제 롯데정보통신의 자회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칼리버스가 또 이제 담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간 이제 수십억에서 또 수백억 원의 또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또 추가적으로 지금 자율주행 셔틀까지도 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그 허가를 받아서 세종시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운임을 받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한 편이에요. 그래서 이번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제 수익성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그 자율주행 기술력을 좀 도입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동사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은 이 카메라나 이제 라이더에서 받는 그런 단순한 신호들이 아니라 어떠한 다양한 이제 교통시설에서 보내는 이런 실시간 교통정보들을 인지하는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동사가 추진하는 이런 스마트 사업의 어떠한 중심적인 콘텐츠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겠고요. 지금 증권사 목표가가 5만 5천 원까지 좀 제시가 됐는데 사실 네.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가기는 이제 어려워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19년에 현재 지금 최대 매출을 기록했을 당시에 주가가 5만 2,900원대였는데 2022년 지금이 이제 2019년보다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전고점 부근까지는 제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5만 5천 원보다는 조금 더 낮춘 5만 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